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15를 넘고 이후 2m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31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36을 경신하는 것. 2m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제대로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32라는 기록을 떼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서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